안녕하세요. 연우리 영어입니다. 먼저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문법상을 하나 배우는 건데, 제목은 동명사의 의미상의 주어의 격이죠. 원래는 소유격이지만 목적격을 더 많이 쓴다고 하죠. 원래는 소유격, 그런데 목적격을 더 많이 쓴다. 그런 얘기예요. 자, 글을 읽어보기로 하죠. ABCD 중에서 틀린 거 고르는 거예요. With 300 95 students, 395명 학생으로 3 less than a year ago, 1년 전에요. 3 days less than인 거죠. 근데 1년 전보다 사흘만큼 더 적은 날짜 전에 We began our school year. 우리는 학년을 시작했습니다. Longer class periods, 더긴 수업 시간들과 and few of that, 더 적은 수의 수업으로 Though this had some tremendous value in making possible. 이것이 엄청난 가치를, 상당히 엄청난 가치를 더 만들어내기는 했지만, making possible for students to get help from classroom teachers. 학생들이 교실에서 선생님들에게 도움을 받고, have less study time in the study hall. 이게 홀이라는 건뭐 음악회의 홀 같은 걸 말해요. 더 적은 수의 홀에서의 수업 시간을 갖게 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려고. 이래서 for 의미상의 주어 to be가 목적어죠. 이 목적을 뒤로 보낸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make 목적 보어 목적어 이렇게 쓰면 안 돼요. 반드시 이것은 가목적어 it를 써서 make it 쓰고 making it possible 해놓고 for 의미상의 주어 to be를 써줘야 돼요. 그냥 내려보낸다고 되는 게 아니고 반드시 가목적으로 써서 이렇게 해줘야 돼요. It places some limitation on the number of courses a student could elect. 물론 이게 안 보이네요. 내려가야죠. 학생이 선택할 수 있는 과목의 수를 제한을 하고, and this, 이것이 result in이죠? 돼요. 원래는 them을 더 많이 쓰죠. with 구문 출신이니까, 사실, with them electing에서, 이런 상황으로 끝난다, 이런 거죠. result, saltire에서 온 거죠. 뛰다, 점핑하다, 튀어오르다 이런 거죠. 결과적으로 이런 상태로 튀어오르게 된다 이런 거죠. Not to be in music courses. 음악 과목들에게 들어오지 않기로 택하게 됐다 이런 거죠. 댐을 더 많이 쓰지만 대어를 쓰기도 한다는 거예요. 다만 C번이 이 제목 중과하고는 다르게 C번이 답이죠. Make it possible to be 이렇게 되는 거죠. Make it possible for 의미상의 주어 to be 이거죠. 이것을 it 안 쓰고 make possible for 의미상 주어 to be 이렇게 쓰는 거안 된다는 거예요. for 가목적어 쓴 다음에 목적 보호를 쓰고 to 정사를 뒤로 옮겨 놔야 되는 거예요. 이거 쭉다쓴 다음에 possible 써도 틀리지만 possible 먼저 써놓고 이렇게 갖다 놔도 틀린다는 거죠. 자, making possible, making it possible로요. 3 less than a year에서는 a year에 대한 비주얼 비교로 3 days less than의 뜻이에요. less는 time에 걸리는 거예요. less study hall time인 거죠. less time인 거예요. 근데 홀에서 공부한, 음악 홀인 거죠. 음악 홀에서 공부하는 시간을 더 적게 하는 거죠. 아, 이것도 해놨죠? make possible 쓰고, 목적 보호 먼저 쓰고, 투부정사 뒤에 쓴다고 맞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PD 가목적어 쓰고 목적 보호하고 이거는 외치를 꼭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걸 외치라 그러죠. 엑스트라 포지션. 외치를 꼭 가목적어 it 쓰고 외치를 꼭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result in이죠. in 뒤에는 의미상의 주어격을 목적격을 더 많이 사용하지만 이처럼 드물게 소유격을 사용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소유격 사용하는 게 무조건 틀린 게 아니라는 거죠. 물론 댐이 나오면 그게 더 정상이에요. 댐을 더 훨씬 더 많이 쓴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